가죽이 더 좋아야 된다. 봉제 만듦새가 더 중요하다. 야, 어렵다. 야,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씨, 거칠어. 안해. 아, 네, 오빠 컵이 왜 그래? 아,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먹는다는 소리 들겠지. 자, 우선 영환님 먼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신발과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신발 브랜드들과 자문 및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인생을 바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이제 편하게 진행을 해볼게. 우리가 사실 타국에서, 그것도 오빠가 나이가 더 많긴 하지만 내가 선배로 한인 술자리에서 만났던 것 같아, 그치? 그때 사실 오빠 나이도 나이지만 약간 압도적인 비주얼 때문에 조금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푸근한 사람이더라고. 이 사이즈가 어디 숨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는 물어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내 첫인사는 어땠어? 열심히 이제 밝게 인사 그 자체. 포장해줘서 고마워. 나 되게 불안했어 사실. 아, 이거 대본 없이 가는 거라서 나 진짜 지금 약간 한잔해 한잔. 살짝 좀 힘들었어. 우리가 오랜만에 보잖아. 사실 궁금했어서 간간이 소식은 전에 들었는데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애들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 만들고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산업체 뭐 길프 대표님이라든가 킨치 대표님 좀 재밌는 소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재밌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한정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누군가 한 명쯤은 술을 들고 올 거라 생각했어. 그게 오빠였네. 한 잔은 술을 한 잔 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다른 음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지? 차. 아, 차. Cup of tea. 아, cup of tea. Cup of tea. 궁금한 게 있어서, 오빠가 군대 갔다가 대학교를 다니다가야 유학을 온 케이스로 알아. 그것도 국민대 의상 디자인이면 한국에서 약간 빠방한 패션 학과인데 어쩌다 갑자기 신발로. 그 애초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신발은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신발을 가르치는 곳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과가 아예 없었어. 그 당시엔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고 찾다 보니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도 있었고,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있었고, 이거를 확실히 내가 신발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센트럴 세인트 마틴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간 거고, 너무 재밌잖아 해서 이제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으로 가서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왜 하필 신발? Do you like feet? 오빠 미안해. 오빠 나 지금도 오빠가 무서워. 오빠 미안해. 오빠 웃고 있는데 무섭지? 왜 그러지? 이제 그 신발이 좋은 거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옷이라는 것은 체형이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 옷이 완성된 것을 바디에다가 입혔을 때 사람의 실루엣에 따라 모양이 항상 바뀌는 게 옷인데, 신발은 딱 내가 생각한 그 디자인, 거기서 벗어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끝까지 디자인이 지켜지는 패션 프로덕트가 이제 신발이다. 오빠 약간 완벽? 좀 있어, 그 부분이. 방금 이랬는데 되게 무서웠어. 야, 되게 무서웠어. 그냥 내가 만든 그 트레도 넣어버리는 거구나. 그렇지. 한국에 돌아와서 오빠 소식을 뉴스로 접했는데 오치를 해가지고 울마크 컴퍼니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웬 오칠? 울마크 컴퍼니라는 것은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울 인증 기관으로 패션 업계에서는 괜찮은 위치에 있어서 수상자들도 꽤 빵빵한 사람들이고, 저도 그 대열에 섰다. 돈도 조금 이제 챙겨왔고 국위선양을 좀 했다. 얼마? 1300 정도? 국위선양했네. 외화벌이 좀 했네. 아, 외화벌이 했죠. 아, 외국자다. 이제 수상을 뭐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울니트 신발을 방수가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한국 전통의 옷을 통해 가지고 제작해서 그 외국에 있는 심사위원들을 뿅 가게 만들어서 수상했다. 결론입니다. 자랑하니까 존댓말 나오는 것 봐. 아, 근데 좀 사람 달라 보인다? 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멋있었던 오빠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여기다 오칠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 물을 부어도 되는 거네? 그치? 아, 진짜로? 안 되게 생겼어. 약간 한지 같아지는 느낌? 약간 뭔가 종이 질감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울은 또 부분 느껴지고. 이걸 겹겹이 칠한 건가? 아니야? 아니야. 그 침투시켜서 한 거야. 모에다가 하나하나 침투를 시켜서. 옷이 뭐야? 온나무 수액이라고. 오케이. 라커 트리셋. 아,
오케이. 영어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짠! 정말 짠해, 짠해요. 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건가 봐. 그치? 뭐, 나무 수액? 나무 수액. 온나무 수액? 온나무 수액. 그거 칠하면 방수된다? 그렇지. 끝다. 진짜 멋있게 보였다. 야, 내 전문 교육이 아니잖아. 아, 언니 되게 멋있게 보였다. 야, 옷딱도 안 먹어봤냐, 진짜? 옷딱? 그치, 그것과 그것이 같은. 그거 나쁜 그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던 게 옷에 그거 그거 그래 뭐, 그 뭔가... 액체 성분이 날아가면 독성이 다 날아가. 아, 자 그러면 오빠가 작업한 신발들 좀 보고 싶다. 이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이제 딱 네 개를 선정해서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심리스 홀컷이라고 해서 심이 아예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된 옥스퍼드고 앞쪽에 이렇게 울룩불룩한 선신 뒤쪽에 울룩불룩한 월영을 둬서 돌처럼 만든 이제 그런 신발이고 얘는 같은 동일한 컬렉션으로서 앞쪽에만 이렇게 있는 버전이고 이 옆에다가 튜브처럼 웰트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핸드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발에다가 중간에 벨크로로 가피를 더 덧대가지고 세 번째 가피까지 더 추가를 해서 바꿨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다양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발을 개발을 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브로그인데 조금 그냥 특이한 요런 소재를 썼다. 왠지 오빠 제가 제일 애착가는 자랑하고 싶은 애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만들기도 했고 그래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소재 개발을 했거든요. 좀 얘... 신기해. 뭘까? 아까 그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베지터블 크러스트 가죽을 썼는데 이제 얘가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않고 인조 가죽을 개발하려고 이제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한지와 오치를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소재입니다. 아 애국자다 진짜 애국자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유학생들이 특히 더해. 국뽕이 더 심해. 맞아. 외국물을 먹잖아. 국뽕이 되게 심해. 대한민국 만세. 지금 오빠가 보여준 네 개는 뭔가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상업화된 버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뭔가 구매하고 싶거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프 대표님이나 킨치 대표님 요런 분들이랑 재미있는 것 좀 없을까? 제가 이거 맡아버리면 또 이제 산으로 예술 작품 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신머리 붙잡아주면서 상업적으로 좀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을 수 있는 거 없을까? 해서 이제 좀 요런 거를 한번 개발을 해보고 있고요. 길프 킨치 사장님들이 이제 오빠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고 계는 거구나. 맞습니다. 신발 업계에서 이거대로 하면은 아 이거 좀 귀찮은데 하는 요소는 다 넣은 거여가지고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로퍼 스타일인 건가? 로퍼지 그냥 플랫폼 이 로퍼. 밑에가 뭔가 특이해. 요거를 이제 개발한 거지. 아, 나 보는 눈 있지? 아 진짜 내가 쇼핑을 아 요 밑창에 있고 그치 요거 개발한 것이고 이제 그 위에도 이제 제법 같은 것도 신경 써가지고 드럽게 좋은 가죽 느껴봐도 돼? 아 그럼 야들야들하다. 생각보다 가볍다. 이거 봤을 때 진짜 무거울 줄 알았는데 밑창이 이쁘네. 밑창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귀엽다. 일단 키 높이 중요하거든. 나는 이게 궁금했어. 신발쟁이잖아. 발볼, 발등러. 그러니까 나는 별로 평상시에 내 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인데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제 인종별이나 라이프 스타일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이쁜 신발을 내 사이즈에 맞게 신고 싶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인데 나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옷을 살 때 홈페이지 딱 보면은 가슴 둘레, 어깨, 총장, 팔 길이 해가지고 정말 모든 그거를 다 세세하게 쫙 해서 너 그거에 맞아? 그럼 사. 근데 신발에서는 브랜드에서 저희 신발은 일반 신발보다 반업해야 돼요. 뭐 반다운해야 돼요. 일업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인더스트리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신발을 주문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부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이 측정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이즈니 네가 한번 재본 다음에 이게 맞겠다 싶으면 이제 이 사이즈를 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브랜드 측에서 친절하게 조금만 더 손님들을 위해 준다면 이게 모두가 해피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조금 발칙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다. 네 알아서 신어라. 그래서 답은 없다. 사람 발 다 다르다. 네. 오케이. 또 질문.
어린 친구들은 수제화를 처음부터 사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나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 가성비로 시작을 해도 되긴 하겠지? 이 부분도 참 어렵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가 김밥 맛있게만은 김밥집 찾고 싶다 요 얘기인 건데 어렵죠 사실. 비싼 돈 쓴 만큼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저가 생각했을 때 이제 락포트 정도면은 그래도 락포트도 비싸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도 항상 말을 하기는 해. 특히 가죽 슈즈는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조금 들여서 투자해서 오래 신으라 말하긴 하는데 그러면 가죽이 더 좋아야 된다? 봉제, 만듦새가 더 중요하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동공지진 옷이죠. 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아기들이 둘 다 가질 순 없어. 하나만 가져야 된대. 야, 어렵다. 야, 골라야 한다. 가죽이냐 만듦새냐.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죽. 가죽? 응. 가죽이 좋아야 돼. 아 근데 만듦새 개똥이면 안 되잖아. 알았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질문을 한 것 같아. 가죽이래요 여러분. 아, 오늘 술이 잘 들어가. 잘 사왔네. 술이 잘 들어가. 짠. 오랜만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늘을 나는 신발을 만들고 싶다. 뭔 소리야? 이제 할 수 있는데 멋있는 디자인의 신발 요 범주를 떠나서 나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요런 것들의 기능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패션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 거? 패션의 전문가가 지금은 많이 있어 인더스트리에. 근데 신발은 그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적어.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젊은 사람이 신발을 배우고 뭘 하고 할 텐데 기본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브랜드 정도야 낼 수 있겠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정도의 고기능성이 들어간 걸 연구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 나 혼자만 어떻게 막 여 날아다니는 신발 만들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뭐 학생으로 들어오고 뭐 대학원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랑 콜라보해서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같은 신발이 나오는 게 이제 내 죽기 전의 소원입니다. 뭐 나 같은 학생은 어때? 아 들어오십시오. 아 진짜로? 아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자, 우리 컨텐츠 마지막 질문 한 잔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가져온 게 스텔라. 오빠가 좋아하는 맥주인가? 우리 영국에서 만난 사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편의점 우리 오프라이센스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PPL은 아니지만 스텔라. 아 또 요게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많이 마셨어. 진짜 그러니까. 많이 마셨어. 뭐 맨날 신나게 먹는 그런 맥주니까 참지 못하고 사왔습니다. 아 짠. 짠. 그립다 그지? 그니까. 아, 좋았는데.